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늘 실시됩니다. 투표는 오늘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북도 내 272개 투표소에서 실시되고 24개 개표소에서 개표가 진행되며 도내 24개 조합은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대구 경북 지역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60명을 입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고 유형별로는 금품 선거 사범이 4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가 왔을 때 울진 한울 원전에 방사선 백색 비상이 발령됐습니다. 뒤늦게 시스템 오류로 밝혀졌는데 원안이 조사 결과 원전 방제 체계 곳곳에 구멍이 뚫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를 관통한 지난해 10월 울진 한울 원전에서는 강한 바람으로 원전 안전에 이상이 생겼다는 방사선 비상이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이 백색 비상은 시스템 오류로 잘못 울린 경보였습니다. 하늘 원전 기상 탑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 경보가 잘못 울렸는데 이를 근거로 백색 비상까지 발령된 겁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뒤늦게 전수 조사에 착수한 결과 경주의 신월성 원전 1, 2호기에서도 이와 같은 시스템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프로그램이 코드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걸 다 찾아냈고. 또 저쪽 그 신월성 일2억이다 똑같은 오류도가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그 시스템 다 시스템했습니다. 게다가 경보 발령 당시 유관 기관과의 정보 공유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안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상 발령 15분 안에 상황이 전파돼야 하지만 원자력 안전기술원에는 아예 전달조차 되지 않았고 경북도청에는 61분 만에 울진군청에는 48분 만에 전달됐습니다. 당시 태풍에 대비해 지자체에도 비상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고 이 사실을 전달받은 지자체 역시 매뉴얼 지침과는 달리 언론 등에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경보가 아닌 실제 사고 상황이었다면 지역 주민들의 큰 피해가 벌어졌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청색 적색으로 빠르게 사고가 진행이 될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경북 도청에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방호 대책을 할수 있는 시간을 다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어떤 방재 실패라고 보여집니다. 원안위는 이번 일을 계기로 비상 발령 시 일괄 문자로 비상 상황을 전파하는 등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경보 발령을 유발한 시스템 오류가 지금껏 확인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위급한 경보 발령 상황에서 큰 허점을 보인 지자체의 대응 역시 우려스럽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품입니다. 포항시가 의과대학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합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포항 지역의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 열악한 지역 의료 여건 제 4세대 방사광 가속기 등 우수한 R&D 기반 시설 등을 바탕으로 의과대학 설립이 타당한지 조사, 조사하게 됩니다. 포항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과대학 설립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에도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코레일 대구본부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영덕대계 축제와 연계해 기차 관광 상품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이 상품은 김천과 구미, 동대구역에서 출발해 강구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강구역에서 대개축제가 열리는 강구항 해파랑공원까지 셔틀버스가 왕복 14회 운행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